네, 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주신덕입니다. 오늘 한번 우리 구미원 캐피탈 종목 볼 건데, 요게 지금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종목이에요. 갇혀있는 종목이고, 이런 건 분할 매수 들어가면 뭐 나쁘지 않겠죠? 뭐 지켜보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사면 좋겠지만, 지금 오늘 매물을 한번 위로 돌파 시도를 했기 때문에 고점을 높여놨기 때문에 저점도 높아진다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요. 아무튼 뭐 보고 있다가 한번 분할 매수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뭐 3대 7로 해도 되고, 뭐 위에서 3, 밑에 7, 뭐 이래도 되고, 아니면 그냥 천천히 뭐 떨어질 때마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추세는 돌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가고 있죠. 월봉상 보면은 이것도 매집이 들어왔네요. 매집이 들어왔고,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어요.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고, 여기를 지지해 주는 거 보니까 이런 거는 목표가를 1차, 2차 잡으면 될것 같아요. 관심 종목으로 놓고 한번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한14% 되고요. 한36% 돼요. 전고점까지 14%. 그리고 여기 윗꼬리, 월봉상 윗꼬리까지 한36% 되는 것 같고요. 뭐 일봉상 보더라도 뭐 나쁘지 않아요. 왜냐면 바닥을 찍고 올라온 주식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. 이거는 신기한 게 코로나 때 바닥을 찍었나요? 코로나 때 바닥 찍고 쌍바닥이네요. 쌍바닥 찍고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것도 농사매매 종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우선 외바닥으로 못 가죠. 그리고 쌍바닥 찍었으니까 이런 추세를 만든 것 같아요. 저점을 높여놨죠.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. 추세가 잡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할매수 담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우선 이러한 박스권은 저항선 뚫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우선 이게 망할 기업인지 한번 볼게요. 우리금융캐피탈 배당도 2.6% 괜찮고요. 대주주가 90% 넘게 갖고 있어요. 이런 건 공매도 맞으면 방어가 되겠죠. 웬만해서 이런 거안칠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금융적인 거 보니까 업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매출이 엄청 좋죠. 영업이익도 좋고, 유불 좀 아쉽네요. 부채가 많은 건 이자놀이 하는 회사들이 다 그래요. 회사적으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배당도 주고. 아무튼 요거 우리금융캐피탈 요거 한번 농사매매 종목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. 바닥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